자, 이번 시간에는 브랜치를 사용하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병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브랜치를 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스터 브랜치와 실험 브랜치에서 각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합쳐야겠죠. 어디에 합치나요? 이 실험적인 이 브랜치에서의 변경점들을 마스터 브랜치로 합쳐서 마스터에는 지금까지 작업했던 URL 추가, git 속에 추가, 버전 추가 라는 내용이 있고 동시에 헤드 추가라는 내용도 같이 마스터에 있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것이 병합, 영어로는 merge, merge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예제를 좀 만들다 만 것 같아요. 그래서 헤더 부분에 타이틀 태그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타이틀 git 속에 라고 하고요. 이건 뭘까요? 자, 그 다음에 commit 타이틀 추가라고 하고 commit.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실험 브랜치와 마스터 브랜치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합칠 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실험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로 합칠 거예요. 마스터를 실험으로 합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분기가 되죠? 마스터 브랜치에서 했던 작업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실험 브랜치에서 했던 작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작업들을 여기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해볼게요. 우선 이거 헷갈리기가 쉬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실험을 마스터로 가져오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져오려고 하는 받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 브랜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걸 체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오려고 하는 브랜치는 실험 브랜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실험 브랜치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merge 실험 into current branch라고 적혀 있죠. 자, 저거는 merge 병합하다, 실험을 병합한다, into current branch 즉 현재 선택되어 있는 master branch로 실험 브랜치를 병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체크를 하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오케이. 자, 보시는 것처럼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한건 뭐예요? 실험 브랜치의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로 바꿨죠? 자, 그럼 현재 마스터 브랜치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merge branch 실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버전 여러분이 커밋한 적 없죠? 여러분이 한게 아닙니다. git이 여러분 대신에 자동으로 두 개의 브랜치를 합친 다음에 커밋해서 버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master branch에서 새로 추가된 이 버전이 뭐예요? merge branch 실험이라고 적혀 있죠. 즉, 실험 브랜치를 merge 했단 뜻이니까 여기 있는 이 버전이 나타내는 것은 실험을 merge로 병합한 버전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저 내용을 한번 보면 어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전을 제가 선택해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뭐예요? 이 내용이 뭔가요? 바로 헤더 추가로 헤더 추가와 타이틀 추가를 실험 브랜치에서 한 결과가 바로 이것들인데 우리가 머지를 하니까 바로 이것들이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index.html 파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copy and paste 같은 거 했나요? 코드를 복사하는 작업 같은 거 했나요? 하지 않았죠. 바로 이런 작업들을 Git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별도의 버전, 별도의 이 브랜치에서 작업하는 것을 병합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됩니다. 자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즉,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인 업무라고 했던 것이 여기에 있고 이거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해오던 일이었죠. 그리고 실험적인 업무라고 했던 것, 다시 말해서 실험 브랜치에서 진행되던 작업도 이렇게 병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시는 것처럼 둘 다 공통적으로 실험 브랜치나 마스터 브랜치나 공통적으로 헤드 태그 추가라고 하는 자, 이 버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공통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마스터 브랜치는 UL을 추가했고 Git 속에 추가를 했고 버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리고 실험 브랜치는 헤더 태그 추가 이 버전에 해당되는 그 파일에다가 헤더 태그를 추가했고 거기에 제목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지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버전을 합쳤어요. 정확하게는 마스터로 실험을 합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거 실험 브랜치죠? 바로 이 실험 브랜치에 있는 버전들이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마스터 브랜치에 있었던 내용의 병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버전은 Git이 병합과 동시에 커밋을 실행해 준 겁니다. 우리 대신에. 자, 이렇게 해서 병합이 무엇인가도 살펴봤고 우리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브랜치를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크고 거대하고 복잡하다면 그 프로젝트들 간에 어떤 병합 작업을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예, 그거를 잘 느끼셔야지만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충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다음 수업에서 살펴보겠습니다.